먼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러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은 지금 못 묶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전이죠. 체결 전 그럼 뭐예요? 원시적이요? 후발적이요? 원시적이죠. 그래서 전부가 수용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미 수용 이 말이잖아요. 이미 수용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죠. 대로 이러면 여기다가요. 글 쓰지 마. 옆에 다 답 있잖아요. 여러분 답 있죠? 쓰면 나중에 암기하는데 힘들어. 원시적 불능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 전 그러면 체결 전 그런 말은 이미 수용 이 말이죠. 이번요 여기는 지금 뭐죠?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 여기는 뭐라고 돼서 체결 후라고 되죠. 체결 후 그럼 원시적이요, 후발적이요, 후발적이죠. 건물이 전소가 됐다 이 말은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불능인데 뭐 때문에 전소가 됐는지 안 나왔죠.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이다 채무불행, 채권자의 잘못이다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매매가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왜요? 계약 체결 후 후발적은 유효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어?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유효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오죠?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달이죠? 그럼 미달은 뭐예요?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죠? 그럼 일부 불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유효이다. 알겠죠? 유효인데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을 지죠. 그래서 유효인데 담보 책임을 지고요.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라고 한다? 무슨 불능이다? 전부 불능. 전부 불능일 때 계약시에 정할 책임. 여기는 미달의 항은 일부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수량을 지정했다는 말이 뭐냐?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그래서 평당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은 다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 몇 번 돼 있죠. 뭐죠? 넘버링이 돼 있죠. 이거 지금 만들다가 지금 넘버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면서 보세요. 책을. 자,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죠. 체결 후 그러면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후발적은 유효 무효? 유효. 제3자의 방화죠. 그럼 제3자의 방화면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채무자가 잘못이 있으면 위험 부담 뭐죠? 채무 불행이죠. 채무자가 지금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뭐다? 일단은 뭐가 된다? 유효는 유효인데 뭐가 되는 것이다? 채무자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가옥 매매계약 체결로 제3자의 방어로 그 가옥이 전소가 됐죠. 그러면 유효인데 그것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후발적이니까 유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른 뭐죠? 공유회사 기출문제 해설서 보면 잘못됐어. 어느 한쪽이 잘못하니까요. 그걸 다 따라서 하니까. 알겠죠?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이러면 채무 불행이 되려면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요. 채무자가 잘못이 없고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암호화해서 뭐를 기준으로 한다?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을 임대하고 그랬는데 그림이 파손됐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임대차에서 그림을 넘겨줄 사람은 누구죠? 임대인이죠. 그래서 임대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그림을 넘겨받는 사람은 누구라 한다?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된다?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은 뭐다? 채무자죠?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인 경우는 일단은 뭐가 되는데? 유효인데 채무불행의 문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유효인데 채무불행의 문제다. 아시겠죠?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위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 후에 저당권 실행이다. 자, 저당권 실행됐다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렇게 된다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576조
576조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이고 우리 아까 말했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무효일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유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유효인 법률행위로서 576조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자 18번 보시면 목적의 적법성이죠? 적법성인데 여기서 보면 단속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단속 규정? 자 단속 규정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 해주기라는 쓸데없는 소리죠? D가 무슨 말이 중요해요? 중간 생략 등기합이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알겠죠? 이것은 유효이다.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게 14, 16, 19, 24, 21, 22, 32. 엄청나게 시험이 많이 나왔죠? 여기는요,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유효인데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무허가 음식점 판매행위죠. 이런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이것도 무슨 규정이다? 경찰 행정법규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죠.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이건 이번에 나온 거 33회예요. 이건 작년에 나온 거죠.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무슨 뭐다? 유효이다. 유효.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 유효이다 알겠죠?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다 이걸 할 수 있죠 지금.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다고. 그럼 이게 지금 넘버링이 몇 번이에요 이거? 몇 번 이거? 41번이에요? 42번이에요? 41, 42번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공인 중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연이 일회성이죠? 이건 업이 다니다. 업이 아니죠? 업이 아니니까 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수리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업이 아니니까. 만약에 중개업이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자 그러면은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다 그럼 이것은 무슨 규정이라고 했죠?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죠. 이런 효력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여기서는요 일회성이니까 업이 아니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별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을 한번 본단 말이죠. 효력 규정. 효력 규정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 규정된 중개보수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다. 초과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해서 받는다. 그건 초과해서 받았다. 뭐라고 한다? 효력 규정이죠. 우리가요 뭐죠? 그 현재의 고율의 이자 약정과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면 초과한 것이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죠. 초과 부분만 무효죠. 그래서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초과 부분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초과하는 부분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무 관청의 허가라는 말이 나오죠. 허가?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당연히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효력 규정. 암기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주무 공익법인이죠? 또는 학교법인 똑같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는다. 효력 규정.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는다. 효력 규정. 토지거래 허가 효력 규정. 알겠죠? 그것은 다 효력 규정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허가 없이 이것도 뭐가 없다? 허가 없다. 허가.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허가 없이,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 처분은 효력 규정의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고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상 명의상약정, 우리 실명법서에서 명의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그것은 효력 규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고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상 일정 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요한다. 허가, 허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만약에 허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이렇게. 고교자산, 고교자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 고교자산 A 토지에 대해서 타인 명의로, 원래요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면 어떤 위반이다? 직접적 위반이다. 직접적 위반, 타인 명의라는 것을 무슨 위반이라고 한다? 간접적 위반이다. 이런 간접적 위반을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 한다? 탈법행위다. 탈법행위. 그래서 탈법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의 국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인 탈법행위로서, 탈법행위로서 무효다. 탈법행위로서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 금지 위반이죠.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것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자, 그럼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가서 보면 의의를 한번 보셔요. 의의를 보시면, 지금부터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죠? 법률의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치라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음악방송 같은 거 보면 사실 가족끼리 보기에는 상당히 좀 민망하죠. 알죠? 특히 딸이, 딸까지, 우리 뭐 딸이 없으니까 그런데 딸이 있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요, 같이 보면은 상당히 민망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그게 아무렇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허용되고 있죠. 그것이 만약에 20년 전에 그렇게 했다. 지금 애들이. 지금 애들이 20년 전에 그랬다. 그 집 다니려면요, 시집 못 가요. 알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어떻게 한다? 변천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103조하고 104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 여러분, 계약 체결 당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103조, 104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첩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첩을 두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첩 계약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 첩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을 줬다. 봐봐. 소유권을 아예 이전을 줬죠? 그럼 이러면 이전을 주면 이때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말소 안 되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틀렸죠?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틀렸죠? 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봐봐. 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증여받은 첩. 이건 누가 소유자죠? 첩이 소유자가 돼. 왜 첩이 소유자다? 첩, 뭐죠? 증여를 한 사람은 첩한테 아파트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첩 계약은 103조 위반이고, 그 다음에 103조 하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죠?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요,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등한 자, 이 전등한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래서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죠.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엄폐물의 법칙에서 그들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요, 부첩, 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정, 본처가요 첩을 두라고 사전 승인했어. 이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적법은 아니다, 틀렸어. 그래서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어도 그것은 불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첩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증여했죠? 여기 봐봐. 첩관계, 첩관계라면서 증여를 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 뭐가 되겠다? 그만두면 해제하겠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뭐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103조에 위반되는. 그래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관계없어. 자, 이거 동기의 불법이라 되어있죠? 그러면 불법이 뭐가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은? 불법은 뭐가 불법이에요? 불법은 뭐가 불법이야? 103조 위반.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에게 뭐뭐가 된 동기가 사회의 질서 반한다. 사회의 질서 반한다. 사회의 질서 반한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 불법이죠. 불법. 뭐가 불법이다? 동기가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기가 불법이라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자, 봐. 두 가지니까 무조건 보지 말고 동기의 불법하고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요. 동기의 불법. 동기죠? 여기 보시면 동기의 불법이 있고요. 동기의 불법이 있고요. 불법이 있고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착오. 동기의 착오는 뭐가 된다? 이것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돼. 여기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해야 돼. 유발. 유발이 돼야 돼. 알겠죠? 착오가 되려면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동기의 불법은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이렇게 돼 있어. 알려진 이렇게.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 알려진. 그래서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여기 알려진 그랬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이렇게요.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걸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 알려진다. 그럼 이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동기의 착오는요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죠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알겠죠? 표시된 또는 알려진 그런데 알려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자 29번 보시면 강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강박의 경우는 뭐다? 먼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강박을 봐. 강박은 먼저 뭐다? 취소. 두 번째는 무효. 세 번째는 진이 있는. 그럼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그 말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박탈이란 말이 나왔네. 박탈이란 말. 박탈된 강박이네. 그럼 이것은 뭐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이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는요. 진이냐 비진이냐 했을 때는 뭐라고 한다?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이걸 봐봐요.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됐다. 내심의 효과의사를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결여됐다. 비진이죠.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X. X.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다. 그러면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 진이 있는이 되죠. 진이 있는. 진이 있는이 되려면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1번 위에로 봐봐요. 법령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죠. 여러분 이 불법적 방법이란 건 뭐예요?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다? 공포심이 있다.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그럼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취소. 그런데 여기요 반사회성을 띈다. 반사회성 그러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박탈. 그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극심.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반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우리 다 기초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반사회성을 띠려면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불법적 방법이다. 해약 고지하고 공포심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진이냐 비진이냐를 따질 때는 뭐라고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그럼 30번은 뭐죠? 여러분 도박자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도박자금 봐봐. 도박자금의 제공한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죠. 돈을 빌려주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러면 도박자금은 뭐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공익이죠. 공공의 질서 알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죠. 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공익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무효이다 그래야지. 103조 위반이죠.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갚기 위해서 뭐를 했다? 대물 변제 계약.
또 토지 양도 계약이죠. 이 계약만 한 것은 아직은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아직은 등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이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여기도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무효 이렇게 얘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요. 대가 또는 반대급부 돈하고 관련됐다 이게 돼 있죠? 돈하고 항상 돈하고 관련된 거 여러분 몇 가지를 얘기했죠. 자 먼저 공무원의 직무집 직무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지를 지방한다. 내문이죠? 103조 2반으로서 뭐다? 무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다. 알겠죠? 그래서 금지를 지방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반사회질서. 그 다음에 불법 밀수에 사용된 줄 알면서 금원을 제출하죠. 밀수에 사용된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줬죠. 이것도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인 법령이 또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령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허위진술이죠.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사회질서 법령이다. 알죠? 또는 무효인 법령이다. 똑같아. 103조 위반의 법령이다. 그럼 내가 그 답을 써놨다 그걸 똑같이 보지 말고 103조 위반의 법령이다. 무효인 법령이다. 반사회질서 법령이다.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공서 양속에 위반된다. 다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32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했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보험금을 부정취득 뭐다 이것도 역시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죠.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죠.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죠. 또는 공서양속, 공서양속에 위반한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똑같은 말이 다. 어느 경우도 똑같으니까 꼭 거기에 있는 것만 암기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똑같은 말이죠. 지금 26, 33, 30 똑같은 말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다.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령이다. 무효인 법령이다. 공서양속에 위반된 법령이다.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것을 얘기한다. 자 증언이죠. 증언은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이거 봐봐. 통상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죠. 봐 밑에가 무효가 아니죠. 무효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에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 통상적으로 뭐 용인. 용인된다 무효가 아니다. 이건 수준을 넘는 대가 수준 용인되는 수준의 대가죠. 이건 수준이 아니고 넘는 대가. 넘는 대가 그러면 초과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란 말이죠. 여기서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그것은 무효이다 아니다. 무효가 아닌데 그럼 무효이다 그랬죠. 무효이다 그러면 수준을 뭐다 넘는 대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을 초과 이렇게 초과하면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용인되는 수준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용인된다 무효가 아니다 초과된다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라 아까 우리 말을 했었죠. 자 이제 34번 여기 보면요 평생 동안 또는 일정 기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알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또는 종교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인할 권리가 있지만 대신 자유가 있지만 또 어떤 자유도 있어요? 이혼할 자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뭐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말이죠. 유지되는 동안. 그래서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다 이 말이죠. 이것은 평생 동안이 아니죠. 평생 동안이 아니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죠. 변호사와 관계 여기는 이제 딱 보면 딱 두 가지다. 첫 번째요. 변호사 아닌 자 그럼 뭐다? 무조건 무효다. 변호사가
성공 보수 약정인데 형사 사건이냐 민사 사건이냐. 형사 사건은 무효, 민사 사건은 유효. 이것을 딱 봐야죠. 여기를 보면 소송물로부터 봐봐. 여기 보면 반사회적이라고 돼 있죠. 반사회적. 여기 누가?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이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승소하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라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령이다. 이 말은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이다. 이렇게. 그것을 변호사법 위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요. 무슨 사건이죠? 여기는 성공보수 약정이죠? 성공보수 약정인데 이것은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이 다르다고. 민사사건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무효인 법령이다. 틀렸죠? 여기 보면 반사회적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변호사가 무슨 사건? 민사사건. 민사사건. 알았죠? 민사사건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형사사건은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여기는 반사회적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민사사건이다. 민사사건. 알겠죠? 이렇게 되죠. 위반이다. 그럼 뭘로 간다? 형사사건이다. 이렇게. 만약 여기서 무효인 법령이다. 이 말이 맞으려면 여기를 민사사건을 뭘로 바꿔야 돼? 형사사건으로 바꿔.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그러면 무효인 것이다. 이게 맞고. 그러니까 앞을 바꿀 건지 뒤를 바꿀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아시겠죠? 꼭 이렇게 똑같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려면 여기 보면 무효란 말 있고 여기 민사사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무효가 맞으려면 여기를 무슨 사건이라고 해야 되고? 형사사건이라고 해야 되고 민사사건 그러면 무효라고 해야 돼? 무효가 아니라고 해야 돼? 여기 무효가 아니라고 해야 되고 무효가 아니다. 알겠죠?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갑자기 왔어요. 이게 누가요? 물로 막 닦아가지고요. 물로 막 닦아놨더니 이게 안 먹히겠네 그때요.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라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뭐라 놨죠?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라고 돼 있네. 그럼 이건 무슨 사건이야? 형사사건. 성공보수니까. 성공보수니까 무효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사건이겠어? 형사사건이지 뭐예요.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뭐가 된다? 무효가 아니죠. 형사사건 이렇게. 자, 간단하죠? 자, 그냥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지금 따지고 있죠. 공익이냐 사익이냐. 지금 여러분 보면 공익이냐 사익이냐 할 때는 여기를 봐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아니한다? 뭐가 안 된다? 여기도요. 반사회적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어?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다. 또는요.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낮은 금액이란 말이 뭐야? 다운 계약서죠? 그럼 여기서 앞에가 뭐다?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양도 소득세. 이것을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것은 낮은 금액이란 말은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이 자체는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허위의 근저권을 설정을 했다. 이것을 허위로 뭐라 한다? 가장 근저권이죠. 항상 여러분 나중에는요. 가장 근저권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 가장이란 말은 무효란 말이잖아요. 무효는 무효인데 이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무효이다. 만약에 어떤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으면 반환 청구를 못해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면할 목적이다? 강제 집행. 경매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의 근저권 가장 근저권을 설정을 했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딱 보면 시험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알겠죠? 수십 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전부 다 이거 다 같은 건데 같은 의미란 말이죠. 벌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이니까 2-3년 만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이제 기타를 보세요. 기타. 기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런 무슨 약정이죠? 위약벌 약정은. 위약벌 약정이 원래 위약벌 약정은 유효라고 했어? 무효라고 그랬어? 유효인데 무효가 될 수 있죠. 언제 무효가 된다? 현저히 과도하다. 현저히 과도한 경우 무효가 된다. 그래서 현저하게 과도하다 이러면 위약벌 약정은 무효가 된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 이른바 비자금이죠. 봐봐. 여기 뭐라고 했어? 판례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비자금은. 그럼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이라고. 너트오 비자금. 그런데 그 비자금을 쌍용그룹의 김성원한테 숨기기 위해서 뭐 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임치를 했다 이 말이죠.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것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여기는요. 제2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알았다. 알았단 말이 뭐다? 악이다. 악이라고 해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사자성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이고 단지 알았다 했을 때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았다?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악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매매행위를 알면서 취득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알고 해도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죠. 이런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이것은요 우리는 무허가 그 다음에요 음식점 무허가 숙박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가 나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적용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적용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상물 매수청권 인정되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임대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위반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103조를 위반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사회 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는요.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죠? 이때는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는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을 뭐란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이 상대적 무효는 몇 조를 얘기한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를 얘기한다. 그래서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런 불법 원인이 뭐죠? 여기 불법 원인이 뭐예요? 불법은 뭘로 불법이라고 했죠?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이 103조 위반이 있으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죠? 이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누구죠? 첩 계약을 하면서 첩한테 아파트를 준 사람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반환을 청구 못하니까 이 사람은 누구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 못해. 왜요? 불법 원인은 103조 위반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고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은 누가 소유자가 된다? 첩이 소유자가 된다. 이 첩이 소유자가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으로도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을 보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이때 누구든지는 개나 소나 누구든지 개나 소나 다 이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이런 봐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 이게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고. 아 이거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잖아요. 적극 가담했다. 알겠죠?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잖아. 적극 가담하면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제2매수인 뭐죠? 무효죠. 어떤 무효? 절대적 무효죠.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한 선의 제3자 이 제3자는 선악을 분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선악을 분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자, 판사적 법령인은요 무슨 무효라고? 절대적 무효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중당도죠. 여러분, 이중당도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중당도 이중매매죠. 여러분,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요, 자, 원칙은 뭐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이중매매는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뭐를 했을 때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되죠. 자, 그럼 보시면 먼저 자 눈 좀 떠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한 사람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원한다? 취득한다. 우리 이것을 무슨 주의라 한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무슨 말 있어? 무슨 말 있어? 지금 적극 가담. 이 말 있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 저당권은 무효이다.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 적극 가담. 그 다음에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알겠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뭐뭐뭐 해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얘기는 반사회적이라 했는데 반사회적? 반사회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여기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여기는 적극 가담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냥 알기만 하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뭐가 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냥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인 경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적극 가담했을 때만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회 정의 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이중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 그 말이 있으면 무효, 없으면 뭐다?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항상 이러면 봐봐. 대리인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대리인을 기준해. 그래서 여기요 대리인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누구를 기준한다고? 대리인을 기준해. 대리인,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자 봐봐.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죠? 누가 적극 가담했어? 대리인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령이다 이 말이죠. 반사회적 법령이란 말은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은 그것을 몰랐다. 본인은 뭐다?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선여도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대리에서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잖아요. 본인은 적극 가담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누가 적극 가담했다?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수중자가 여기 봐봐. 여기도 반사회질서 법령이죠. 그래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를 했을 때?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을 했을 때 무효가 돼. 지금 여기를 보면요. 여기 뭐를 했어? 뭐 명의수석자가 어쩌고저쩌고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중요하죠. 무슨 말이 중요해요? 적극 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적극 가담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무효가 되려면 뭐죠? 적극 가담이야 무효가 되죠? 이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은 뭘 했다? 적극적으로 뭐 했다? 기망했다. 이것을 뭐란다?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요. 왜 적극 가담이라고 하냐? 우리 아까 적극 가담 뭐가 적극 가담이죠? 매매가 된 것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 유도. 이러면 유도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도한다. 태권도 친구가 유도해요? 그렇죠? 이러면 유도한단 말이 뭐예요? 속인다 이 말 아니에요. 속인 것을 말한다? 기망이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기망했단 말은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적극 가담.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럼 이 말이 뭐냐? 적극 가담한 경우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적극 가담한 경우 이 말이라고. 알겠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나 또는 채무불행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이제 청구할 수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말이 맞는 말인데 논리적으로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여기는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맞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없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논리적으로 해서 있으나 제2매수인한테는 직접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어떻게 청구해? 내가 직접 청구한다고 얘기했죠. 직접 청구한다. 왜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불법행위를 했다. 공범이다. 아까 얘기했죠. 공범. 둘 다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직접 하고 등기는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말소하고 대위에서 한다. 등기는 대위에서 말소하고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 매수인도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불법행위죠. 그래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소 청구는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에 대해서 여기 나왔네. 직접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한다.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이중 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중 매매 법리는 여기저기 다 적용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 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 양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봐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보면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것도 104조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 여러분 폭리행위가 무슨 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바로 폭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폭리행위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 있어. 같은 말이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법률행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경매는 안 된다고 그랬죠. 경매는 안 된다고.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이 존재하는지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한다? 언제를? 법률행위시. 언제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시. 그래서 103조 위반하고 104조 위반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란 말하고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법률 행위 시하고 똑같죠? 법률 행위 시하고 계약 체결 시하고 똑같은 말이야.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유상이다 무상이다. 우리는요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의 현장 불균형이죠. 국부와 반대국부를 뭐라고 한다? 유상이라고 하죠. 유상. 그러니까 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봐.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끝에가 해당될 수 없다고 돼 있죠. 해당될 수 없다. 그럼 여기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말한다? 무상이죠, 무상. 무상 또는요, 증여죠, 증여. 그래서 여기는 증여 계약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무상행위, 또는 뭐다? 기부행위, 이렇게 기부행위. 무상행위, 증여, 기부행위와 같은 것은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대가적 효력이 없는, 여기 나오죠? 여기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행위는 기부행위, 또는요, 뭐다? 무상행위, 말이죠? 무상이나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범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뭐가 될 수 있다? 유상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경매, 이런 경매를 뭐라 했죠? 법률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불공정한 범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요? 경매 절차. 경매 절차에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여기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경매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것이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요. 자, 객관적 요건이죠.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령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를 뭐라고 한다? 주고받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가성이 있으면 이것을 유상이라고 하죠. 현저한 불구경은 몇 배가 있어야 돼? 3배에서 4배가 있어야 되죠.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이것은 전부 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랬죠.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무슨 가치? 거래상의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주관적 가치가 아닌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오실 번은요 여기 보시면 자 주관적 요건이 나와 있죠. 보시면 불공정한 법령의 요건으로 궁박은 이런 궁박과 경솔과 무경에서 궁박이 가장 심해 잘 나와.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고 이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아,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이때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이건 될 수 없다 틀렸죠? 틀렸다. 이건 포함한다 이렇게.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범위에서 궁박이라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러면 딱 보면 여러분요. 지금 여기 궁박이란 말에서 상당히 시험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지금 궁박에 궁박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말이 시험에 딱 나오면 뭐는 무조건 일단 나오고 본다. 궁박은 나오고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리인. 그럼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궁박?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알겠죠? 여러분 무경험이란 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말하는 뭐죠? 아 여기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라 그럼 특정이네요. 특정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 일반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거래 일반 이렇게 여기 경험의 부족이죠. 공박은 거래 일반 이렇게 일반 특정 그러면 안 돼. 일반 그래야 돼. 대리 행위는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뭐죠? 공박 공박이고 여기요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죠? 대리인을 기준한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자, 불공정한 법령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모두 틀렸죠? 모두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의 사정을 뭐 하면서? 알면서 인식,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걸 뭐라고 한다? 폭리행위, 악의 폭리행 악의가 있어야 폭리행위가 있어야 불공정 범위가 생긴다. 악의가 있어야 돼, 있어야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불공정 범위가 성립하려면 그것을 알면서 이용해야 돼. 알면서 이용을 해야 돼. 아시겠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 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두 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하면 몇 배가 나야 돼? 3배에서 4배가 돼야 돼. 3배에서 4배. 알겠죠? 두 배 높은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령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 실수라고 되지. 실수? 실수니까 뭐는 안 된다? 107조 안 돼. 107조하고 108조 안 돼. 108조는 안 돼. 실수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뭐는 될 수 있고? 109조. 109조 차고는 될 수 있어. 그런데 107조 비진영하고 108조는 안 돼. 왜요? 비진영하고 차고는 비진영하고 통정은 뭐예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뭐 하면서? 알면서야 돼. 알면서. 실수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107조 108조 안 돼. 알겠죠? 뭐는 될 수 있어도? 차고는 될 수 있어도 109조. 그런데 3배에서 4배 차이가 아니니까 불공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작년 시험 문제죠.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 인식이란 말이 뭐예요? 알면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인식만으로 안 돼. 이걸 뭘 해야 돼?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인식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극부와 반대극부 사이에 현장 불균형이 존재한다. 현장 불균형. 그래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장 불균형이 존재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 현장 불균형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고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주관적 요건이다. 이건 아까 내가 뭐를 가지고 따지라고 그랬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것을요. 뭐다? 궁박경솔, 무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죠? 그 토지를 전달,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죠?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나 그 다음에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 어떤 무효? 절대적 무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토지를 전등한 제3자, 제3자가 아무리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절대적 무효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요, 불공정 법률에서 피해자. 피해자는요, 뭘 청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폭리자는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 안 돼.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죠? 무효죠? 이때 무효는 절대 무효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추인은 안 되죠? 뭐는 될 수 있는데? 전환은 됐어요. 무효행위 전환. 전환은 됐어요. 무효행위 전환. 전환은 될 수 있는데 중요하죠? 추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전환은 될 수 있는데 추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걸 뭐라 한다? 부채소합의.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알겠죠?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채소합의도 무효이다. 이렇게. 자, 이제 법률 해석인데요. 그럼 법률 해석은요, 여러분요. 이것은 나중에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간이요.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법률 해석하고 그것은 다음 시간에요. 해석하고